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자넨 부장 아닌가? 부장단 모임에 제일 늦는 이유가 뭔가? 아, 아니요, 그게 저 제가 부장은 부장인데 저 부장 모임엔 처음이라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만. 아이, 좋은 분위기를 제가 깬 것 같군요. 미안합니다. 강행장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김 비서도 놀란 눈치던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우리 다 지켰겠네요. 아, 그런 말 하지 마. 지키긴 누가 지켜. 말이 시댄다 참. 죄송합니다, 회장님. 전 정말 그 부장단들이 따로 모인다고 해서 행장님의 눈과 귀가 될 각오로 여기 온 거지 정말 추호도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내 얘기 잘 듣게. 지금 당장 비서실에 사표 쓰고 미국에 가서 최 교수님 옆에 있어. 최 교수님한테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행장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행장님 옆에 있고 싶습니다. 자네를 버리는 건 아니니까 자네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네? 감사실에 문홍주 만났지. 부산 데이터 센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거 바로 자네지. 이미 백업 파일도 확보가 돼 있고 자네가 문홍주한테 지시하는 CCTV 영상도 확보가 되어 있어. 노감사가 자기 부하 직원을 보호해 주느라 공론화시키지 않고 있을 뿐이야. 불법적인 전선 삭제로 새구랑 차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미국으로 피하란 얘기. 가서 최 교수님 옆에 있어. 정말이세요? 저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그냥 패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왜 제 이름이 여기? 최 교수님이 그 많은 경력에도 왜 당당하게 정직에 나서지 못하고 그림자 노릇을 했을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